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탑부분 정수리 숱없는 머리 그대로 모아서 고무줄로 묶어줄게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묶어주시면서 뽕긋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맨 밑에 양쪽 머리 잡아당겨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는 거 자신 없으신 분들은 머리 조금씩 빼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그대로 하나를 모아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반만 빼준 머리 위쪽 공간 사이 넣어서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반만 빼준 머리만 반 나눠서 그대로 비녀로 고정해 주시면 끝이에요. 첫 번째 머리도 예쁘게 비녀 올린 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단발머리 분들이 하시면 예쁜 머리예요. 머리 묶어주면서 손으로 머리 잡은 상태에서 머리끝만 살짝 들어 올려서 손가락 넣어주면서 남은 머리 왼손에 잡고 있던 머리는 살짝 빼주세요. 빼주면서 그대로 오른손에 있던 머리끈 끼워준 머리를 그대로 올리면서 머리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끈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 남은 머리 자연스럽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머리까지 처리 안 하시려면 단발머리 분들이 하시면 예쁜 머리예요. 두 번째 머리도 두 번째 머리 데일리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쁜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 조금씩 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생략해 주셔도 돼요. 약간 꾸안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머리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를 모아서 머리 느슨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밑에 부분이 좀 잘렸네요. 고무줄 준비해서 느슨하게 잡아서 묶어주면서 끝부분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반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안쪽 머리까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짝 벌려주세요. 안쪽 공간 만들어서 그대로 반만 묶어준 머리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를 모아서 고무줄이나 머리끈 예쁜 걸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곱창끈으로 묶어주셔도 좋아요. 머리 조금씩 빼서 이렇게 벌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 좋아하시면 조금씩 빼주시면 되는데 숱없는 머리는 안쪽 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빼주시는 건 생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뺄 수 있으면 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에 여기 안쪽 탑부분에 정수리 숱없는 분들은 탑부분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는 최대한 가까이 빼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머리도 데일리 느낌으로 너무 좋죠. 세 번째 머리도 예쁘게 묶어보세요. 네 번째 머리도 탑부분 정수리 숱없는 부분 모아서 느슨하게 묶은 상태고요. 남은 머리 반 나눠서 그대로 비틀어 줄게요. 살짝 느슨하게 비틀어 주셔야 돼요. 너무 짱짱하지 않게. 숱없는 머리는 조금 약간 볼륨 만들 거라서 느슨하게 잡아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고무줄 잘못 사면 계속 끊어지는 고무줄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비틀면서 그대로 느슨하게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고무줄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크기 대충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살짝만 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 만든다는 생각보다 크기 대충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밑에 머리도 그대로 모아서 남은 머리까지 잡아서 이번에는 느슨하지 않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머리 잡은 상태에서 고무줄로 한 번 더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처지지도 않고 오래 가요. 그 밑에 머리까지 두 번째 머리 벌려줄 때는 두 번째 돌려준 머리까지 그대로 벌려주시면 돼요. 최대한 볼륨 있어 보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주듯이 이렇게 벌려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머리를 따로 묶었기 때문에 탑부분은 정수리는 정수리대로 옆머리는 옆머리대로 밑에 부분은 밑에 머리대로 숱에 따라서 모양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다섯 번째 머리는 정수리 숱없는 부분 조금씩 잡아서 조금씩 나눠서 빼꼼 넣어주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머리를 긁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두피 가까이 내려서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펼쳐주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 빼꼼 잘 안 되셔서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머리가 부드럽거나 빼꼼 잘 안 들어가신 분들은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해보세요. 그럼 잘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여기 스프레이 한번 더 뿌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스프레이 이용해서 빼꼼이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꼬리비 끝으로 이제 머리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안쪽까지 빗질해 준다는 생각보단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정리하신 후에 머리 반 나눠 줄게요. 위쪽부터 머리를 쓸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이렇게 잡아서 모아서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돼요. 고무줄로 묶어 주면서 이렇게 반만 빼 줄게요. 묶어주면서 반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되는데 크기 너무 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머리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시면 되고요. 반만 빼준 머리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숨겨줄게요. 안쪽에서 한 번 더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씩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꼬리빗 준비해서 위쪽 부분 조금씩 빼서 모양도 만들어 주셔도 돼요. 밑에 부분 숱 없으셔서 살 안쪽 살까지 보이는 분들은 여기 남은 머리 이용해서 남은 머리를 고데기 말아주거나 좀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머리로 가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머리 조금 위로 올려서 실핀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셔도 돼요. 밑에 양쪽에 있던 머리로 내려서 두피 살 보이는 부분 이렇게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내려주셔도 돼요. 다섯 번째 머리 조금 깔끔한 스타일로 제가 반묶음 해봤고요. 얼마 전에 댓글로 숱 없는 머리도 이제 반묶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예전에 제가 제 머리로 했던 방법인데 숱 없는 머리에 맞춰서 살짝 응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다섯 번째 머리도 예쁘게 반묶음 해보세요.